소리가 안 들려서 다시 합니다. 그럼 자, 오늘 명화법 공부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지난번에 그림자 그리는 법 했었죠? 일단 오늘 할 수업은 지난 2강에 걸쳐서 배웠던 것이 우리 빛의 성질 그리고 뭐 그림자 그리는 법 이렇게 돼 있죠? 뭐 두 가지가 각 정물들에 어떻게 표현이 돼 있는지 같이 해석해보고 그것을 후반부에는 제가 직접 스케치를 해가지고 앞에서 공부했던 것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릴 정물이 뭔지 사진으로 한번 모아놨습니다. 과일과 디저트와 장난감 레고 블럭이죠?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석도 하고 실제로 그림도 그려보고 해볼게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특징적인 게 뭐가 있나? 일단은 빛의 방향이라든지 그것에 따른 어둠의 설정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일단 과일에서 눈에 띄는 건 고유명도죠. 고유명도. 근데 딱 보면은 그냥 포도가 좀 진하죠. 어떤 것이 진하고 어떤 것이 흐린가? 이게 같은 사과지만 사과들을 한번 볼까요? 그럼 사과가 여기 진하고 이것도 좀 진하고 이건 밝고 이것도 밝죠. 진한 거 두 개, 밝은 거 두 개. 자, 이거 보면은 밝은 거 진한 거 막 섞여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빛을 설정을 해보면 빛 방향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야죠. 빛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봐야 되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 빛 방향을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것은 빛이 어디서 오는가 그냥 조금 앞쪽에서 그냥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도 좋은데 사과 같은 거 보면 한쪽으로 막 그림자가 있거나 이런 게 별로 안 보이죠. 자, 이럴 때는 주로 틈을 공략해서 그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동글동글한 포도 사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데들. 자, 그런 데들이 진해지는 거겠죠, 당연히. 자, 이 틈을 그려야 한다. 그러니까 빛 방향에 따라서 어디 그늘이 생기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틈만 잡아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사과에 빛이 오른쪽에서 왔다고 해요. 요거 반짝이 보면 여기 반짝거리죠. 여기 보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반짝거리잖아요. 그죠? 그럼 빛의 방향이 좀 위에서 오른쪽에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볼까요? 지 위에서 오는데 아주 세게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에 딱 빛이 떨어져서 광택이 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왼쪽 부분에 그늘이 막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 이쪽에 그늘이 많이 있진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사과가 왼쪽이 밝고 오른쪽이 어둡잖아요. 그럼 빛이 왼쪽에서 이렇게 왔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가 밝으면 되고 어두우면 되니까 큰 고민이 안 생기는데 오른쪽에서 빛이 왔잖아요. 근데 왼쪽에 그늘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이만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도 빨갛고 여기도 까맣고 그럼 다 똑같아지는가? 예, 그렇더라도 진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를 그냥 진 하게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 광택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광택을 보고 빛이 어디서 온다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광택 부분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 있고 요 포도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알지 못하더라도 그냥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어디서 오는가라고 느끼고는 있어요. 근데 막 찾아 헤매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발견해서 아, 정확히 여기서 빛이 오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참고로 이런 거 스케치할 때 요령도 하나 일러드리면 겉에 드러나 있는 포도 있잖아요. 이런 애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안에 껴있는 애들 그려주면 스케치를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스케치 요령도 한번 일러드려 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서로서로 틈틈이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어둡게 공략을 해야 한다. 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고유명도. 그래서 고유명도의 차이, 밝은 것, 어두운 것, 섞여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사과하고 포도 중에 뭐가 더 어두울까요? 기본적으로 포도가 조금 어둡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데 보면은 포도에서도 밝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포도 여기가 밝잖아. 여기도 밝고. 그럼 뒤가 어둡겠죠. 자, 여기가 밝은 게 빛을 받아서만 밝은 게 아니고, 자, 포도에서도 고유명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틈틈이 하얗지 않은 부분들이 막 있죠. 빛 방향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사과처럼 빨간 거하고 여기가 노란 거하고 이 빛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유명도를 챙겨줘야 된다. 진한데 진하게 하고 밝은데 밝게 하고 그 다음에 빛 방향을 챙길 것은 뭐라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광택을 잡아주면 되겠다. 여기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과일로 한번 또 볼게요. 자, 여기에서도 역시 빛 방향이 뭐 뚜렷하게 막 느껴지는 건 없어요. 그냥 빛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나 보다 이런 정도. 광택이랄 것도 뚜렷하게 있진 않지만 주로 이제 여기 이런 사과 보면 여기가 그늘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밝고 그다음 이런 잎사귀 에서 보면 또 이쪽 부분 자 이게 가운데가 눌려 있기 때문에 이따가 잎사귀 그림자 갖고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부분이 빛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왼쪽에서 오는 것 같이 느껴지죠? 여기는 빛을 못 받고 자 그렇게 해서 빛 방향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역시 사과를 그릴 때 여기에서도 자 빛의 방향에 따라서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둡냐도 중요하지만 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틈들이 있다는 거예요. 틈. 자, 틈이 뭔지 알겠죠? 그런 틈들을 이렇게 체크해서 진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그림자하고 틈하고 굳이 다 나눠서 단어를 쓸 필요는 없어요.
역시 사과에서는 틈을 그리면 되는데 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입사 귀에 그림자가 생겨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꼼꼼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두 부분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 입사 귀가 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는 좀 들떠 있고 이런 부분 보면 간격이 좀 넓게 떠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자 이거 보면 바닥에 다 있죠. 물건이 바닥에서부터 떨어져 있을 때는 그림자의 폭이 넓어지고 붙어 있을 때는 좁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보면 그렇게 보이죠? 여기 딱 붙어 있고 여기 넓고 여기 더 넓고 이 끝에 보면 다시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가 바닥에 다 있는 거다. 자 그림자 처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바닥에 놓여 있는 물건의 그림자. 자 여기도 볼까요? 얘 보면 여기 바닥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넓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간이 떠 있는 거죠. 이만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이것이 얼마나 들떠 있냐 붙어 있냐를 이 그림자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거. 자 여기 그림자 한번 또 볼까요? 자 바닥에 붙어 있는 요 부분에 그림자가 닿아 있고 거기서 이쪽으로 쭉 가면서 점점 흐려져요. 여기도 닿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떠 있고 자 이렇게 그림자를 해석하고 그대로 잘 표현해 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재감과 사실적인 느낌을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과일은 요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빵을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과연 이 명암을 어떻게 보고 해야 되냐. 일단은 진하죠. 역시 고유명도를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빛의 방향이라든지 명암 뭐 어둠의 설정 그림자 다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림 그릴 때 가장 중요하고 꼭 챙기면 효과적인 것은 바로 고유명도를 보고 챙기는 거다. 자, 이 빵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바탕이 좀 하얗잖아요. 하얀색보다 진하죠. 이 진한 색이 고유명도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빵 하나하나의 고유명도를 살펴보면 이 부분이 밝죠. 그죠? 이 부분이 조금 더 진하게 돼 있다. 비스켓이라든지 뭐 치킨 이런 거 다 이렇게 되겠죠. 족발도 그렇고 막 배고파집니다. 자, 요 부분이 진하다. 그럼 여기는 밝죠. 이 부분들은 여기도 밝고 여기도 진한 거 있고 그 사이가 계속 밝은 거예요.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그리는가. 전체적인 색을 바르고 그 다음에 뭐 이쪽을 더 진하게 해주고 그리고 밝은 데를 밝게 두면 되는데 여기에는 그럼 빛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자 빛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나 있냐면 자 밝은 부분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요 부분이 밝죠. 요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세요. 저 윗부분 보면 밝은 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밑에 보면 밝은 데가 없죠. 전체적으로 그냥 다 그늘에 들어가 있다. 이 사진을 보면 이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그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있잖아요. 그림자가 밑에 사물의 표면을 타고 나름대로 그 위에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틈이 되겠죠. 틈. 자, 사물 위에 그림자 드리워지고 사물과 사물 사이에 공간 거기에 틈이 있다. 자 그림 그릴 때 고유명도가 중요하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 많이 하는 게 틈 얘기 많이 하죠. 틈. 틈을 잘 보고 자신 있게 꽉 눌러서 진하게 찍어주면 이제 사실적인 느낌이 잘 들어요. 자 이렇게 작게 하고 다시 한번 보죠. 빛이 분명히 위에서 오면서도 약간 왼쪽에서 오고 있다. 그래서 얘를 봐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좀 밝죠. 여기도 이 부분이 밝게 빛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서도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이렇게 좀 밝게 오잖아요. 자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밝고 여기가 그늘이 져 있는데 요 위에 그림자가 딱 떨어져 있으니까 이만큼은 그림자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밝아지는 거다. 그리고 다시 어두워진다. 자 여기에서도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좀 연출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이것을 잘 이용하면 아주 세련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에서 뭐가 세련됐다는 소리일까. 자 빼꼼 내밀어서 빛을 살짝 받는 요런 거. 지난 시간에 그 반구짜리 바닥에 눕혀놓고 이 그림자 그 샘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빛 딱 받은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것처럼 얘 앞에 있는 얘들의 그림자가 여기에 떨어지면서 나머지 이 부분이 밝아 있고 여기가 어둡다. 그래서 여기서 빛이 살짝 밝으면서 뒤쪽에 그늘하고 다시 섞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꼼 내밀어서 살짝 빛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재미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사과하고 크게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요 뭐부터 챙겨야 되나? 고유명도. 고유명도가 서로 조금씩 다르죠? 자, 눈을 지그시 감고 살살 쳐다보면 고유명도가 조금 더 구분이 잘 가기도 해요. 일단은 요게 제일 밝은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톤이 좀 비슷해요. 비슷하지만 눈에 띄는 애들을 좀 더 띄게 하고 약한 애들을 좀 더 은은하게 하고 뭐 그런 차이를 주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틈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제로 그릴 때. 자, 틈을 주는데 그림자도 다 드리워져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앞에 있는 애 때문에 여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림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드리워지면서 딱 붙어있는 이 부분이 선명하고 그림자가 이 부분이 뿌옇다. 그런 걸 챙겨서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반사광 얘기를 하나 할게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이 빵 위에 분홍색이 드리워져 있죠. 이거 반사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사광이 밝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색깔도 여기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얘가 분홍으로 변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 마카롱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 틈이 있다. 그러면서 서로 그림자에 영향을 준다. 사방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림자들이. 여기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카롱 하나하나 보면 자기 몸통 안에서 이렇게 틈이 또 있죠. 그런 틈들을 역시 진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자, 그 다음에 세세한 그 명암의 변화를 한번 더 보자고요. 요 마카롱 한번 볼까요? 요거 보면은 빛이 왼쪽에서 오는 걸 알 수 있죠. 요 사진에서도. 자, 오른쪽이 전부 그늘져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 자, 안쪽에 있는 이 크림 부분에서도 보면
여기가 밝고 이쪽이 어둡죠? 이렇게 빛 방향을 통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통일해요? 이것은 빛이 왼쪽에서 온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그늘이 드리워져 있고 형태가 왼쪽 방향으로 변하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밝아져 있다. 그 다음에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드리워져 있다는 거. 요거 보세요. 얘는 다 그늘이잖아요. 자, 이번에 우리 장난감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역시 중요한 거 고유명도죠. 이제 고유명도가 눈에 띄세요. 수채화를 하든 뭐 유화를 하든 대생을 하든 항상 고유명도를 보고 그걸 챙겨야 되는 거예요. 자, 색깔은 색깔이고 진하기를 먼저 구분해서 살펴보는 게 좋다. 요거 뭐 배트맨 엄청 귀엽죠. 배트맨이 알에서 태어났다. 누가 생각한 걸까? 박쥐가? 박쥐 포유류죠. 알에서 안 태어날 걸. 아닌가? 알아요 여러분? 박쥐 알에서 나나? 아닐걸. 알 수가 없네. 자, 여기에서 명도를 봅시다. 일단은 진하죠. 진하고 흐려요. 이 빛은 과연 어디서 온 걸까? 이 계란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어디 한 군데가 뚜렷하게 어둡지가 않아서 그렇다는 건 빛이 그냥 가운데 위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위에서 오면서도 앞쪽에서 오고 그 다음에 약간 왼쪽에서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머리통 요거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자, 약간 왼쪽에서 오니까 여기도 보면 계란 껍질 깨져서 안으로 들어간 부분 여기 그림자 앉아있죠. 그림자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배트맨 몸통은 전체적으로 진한데 이 진한 것, 어두운 것에 어떻게 명암이 드리워지고 있는가 이걸 좀 봐야 되겠어요. 자, 일단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빛이 위에서 오면서도 약간 왼쪽에서 온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꺾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빛이 여기서부터 왼쪽에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빛이 온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요소들이 많아요. 보면 코에서도 이렇게 생겼겠죠.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왼쪽이 밝잖아요. 자, 이마에서도 요 부분 보면 여기가 밝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약간 왼쪽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우리가 반사광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양쪽을 보면, 머리 양쪽 보면은 여기서 빛이 이렇게 오는 게 느껴지죠. 반사광을 만들어내는 뭐 벽이라든지 물건들, 커다란 캐비넷, 뭐가 됐든 간에 양쪽으로 있는 것이다. 그거는 일부러 이 사진 찍을 때 그렇게 세팅을 했겠죠. 우리가 그림 그릴 땐 세팅 안 해도 되죠. 생각만 하면 돼요. 양쪽에서 반사광이 올 수 있다. 자, 요거 해석하고 요거는 실제로 스케치를 좀 해볼게요. 자, 빛이 어디서 오나요? 요거 뚜렷하죠. 왼쪽에서 오고 있다. 자, 왼쪽에서 오는데 빛이 어느 정도 높이에서 내려오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그림자 보면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거의 높은 데서보다는 낮은 데서 빛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이 각이다. 그래서 요 정도 약간의 높이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완전히 바닥에서 오는 건 아니고 조금은 높은 데서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빛이 왼쪽에서 오니까 일단은 오른쪽이 다 어두워져 있죠. 오른쪽이 다 그늘져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그리고 빛이 좀 위에서 오긴 오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면 요 윗면이 밝고 여기서부터 밑에가 그늘이 좀 져 있죠. 자, 그늘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요거를 육면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위가 밝고 앞에가 중간톤이고 오른쪽이 어둡죠. 빛의 방향이 그래서 어딘지 대충 예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왼쪽이 밝으면서도 요 부분 밝게 들어오잖아요. 요 부분.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밝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그죠? 자, 그건 무슨 소리예요? 빛이 좀 위에서 오니까 이 위를 바라보고 있는 이 작은 요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은 뭐 조금 튀어나온 위를 보고 있는 이 작은 면들에도 밝은 빛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빛이 왼쪽에서 오면서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밑면인데 왜 이렇게 밝을까요? 이거 뭘까요? 자, 바닥을 봅시다. 바닥 하얗죠? 이거 바닥에서 튕겨져 오는, 또는 얘한테서도 튕겨 올 수도 있고, 자, 이렇게 튕겨 올 수 있고, 자, 여기에서 튕겨 오죠. 이렇게 빛이. 자, 그러면서 반사광이 밑에 부분에 드리워진 거예요. 자, 반사광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요거 반사광인 거 이해 가시죠? 반사광. 벌써 맞춰놨네. 야, 설명 한번 하면 딱딱 알아듣네. 짱입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 밑에 반사광 들어가 있죠? 다른 데 막 찾아볼까요? 반사광. 뭐, 밑면에 해당되는 건 다 있겠지 뭐. 자, 여기 반사광 좀 재밌다. 아까 마카롱, 분홍색 마카롱이 영향을 준 거, 그 여기에도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요거 반사광 보이세요? 요 밑면이 어두운 듯 밝은 듯 좀 헷갈린데 요 파랑색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파랑색이. 자, 이것이 반사광의 영향인 거예요. 자,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오른쪽으로 그늘이 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 자, 오른쪽으로 그늘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데, 자, 왼쪽으로 보는 부분들은 다 밝죠. 여기도 밝고 밑으로 이렇게 반사광이 생기기도 하고 그림자가 생기기도 하고, 반사광 생기는 부분만 다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부분 반사광, 자, 여기도 반사광, 또 여기도 반사광, 또 우리가 저 볼 수 있는 밑면들 있죠? 거기에 반사광들이 다 들어오고 있다. 반사광은 어디서 와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막 오는 것이다. 자, 여기는 소나의 파랑색에서 튕겨오기도 한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스케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연필은 H하고 2B 정도 써보겠습니다. 자, 이건 2B 연필이고요. 이거는 H예요. 자, 일단 H 가지고 간단한 스케치를 좀 하고요. 자, 오른쪽 노트를 보면 제가 좀 아까 여기 표시한 선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냐면 여기 부분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수평선을 긋고 거기에서 꼭지점을 찾아가지고 저는 요 가운데다 그려볼게요. 위쪽으로 발이 이렇게 살짝 아주 살짝 올라가고 여기서도 아주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거기 위로 자, 대략적으로 큰 형태만 한번 먼저 해보죠. 그럼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바로 다리가 그려지고 자, 몸통 그려지고 다리의 두께 몸통까지 이어지겠죠? 그럼 몸통은 지금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다리 두 개, 자, 투구, 투구의 구멍, 이 얼굴 쪽에 있죠? 이 가운데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다. 그 다음에 말 코, 말 머리의 모양, 그 다음에 뿔, 그리고 귀. 귀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고, 요 저쪽으로 대칭으로 또 있어요. 좀 가려져 있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게 그려졌어요. 팔도 그려볼까요? 붙어 있는 자리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어깨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내려오고 여기서도 내려오고 자 겸사겸사 우리 투시 때 배웠던 거 형태 그리는 법도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보고 이 위에다가 일단 명암을 빛은 어떻게 설정하고 명암은 어떻게 표시해 주는가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쪽도 이렇게 있을 것인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좀 형태를 꼼꼼하게 만들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둥근 이런 모양이 있고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네, 여기서 이 부분이 딱 반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띠가 하나 더 있고 여기서 몸통을 좀 틀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보지 말고 그냥 똑바로 그리죠. 자 형태를 이렇게 좀 비슷하게 그냥 마무리하고 뭐 형태 다 떠놓고 명암 칠할 필요는 없어요. 해가면서 칠해가면서 모양을 만들어도 되니까 앨리스님 덕분에 나 완전 성공했다. 멀리서도 누구나 짠짠짠 배우기를 바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처에 계신 분들 최근에 누가 소식을 주셔가지고 되게 반가웠는데 어떻게 채널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동네였대요. 광명시 분이더라고. 참 우리 저기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인연이 막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멀리 계시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반갑고 힘이 납니다. 자 이제 명암을 살살 칠해가면서 모양을 더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그 그늘진 부분 어두운 것과 그림자 그 부분을 먼저 칠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칠해볼게요. 연필을 살짝 눕혀서 그래요. 가까이 오셔서 배워도 좋았을 테지만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긴 시간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그림이 늘고 또 그만큼 아는 것도 좀 많아지고 경험도 좀 충분히 쌓을 수 있게 그렇게 컨셉 잡고 지금 제가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지식을 보통 이제 뭐 어디 배우러 학교나 학원에 가면은 그 이론 배운이라고 완전 다 지쳐버리거든요.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이론만 알게 되니까 자꾸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제가. 그런데 이 온라인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자기가 시간을 내서 뭘 해나갈 수가 있잖아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열심히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면 저도 그렇게 해나가고 배우시는 분도 꾸준히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면 오프라인과 또 다른 실력 향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자 이렇게 어두운 것들을 칠하면서 그 옆에 중간 톤들도 조금씩 조금씩 건드려주고 있어요. 밝은 면도 챙겨주고 자 말머리부터 일단 덩어리를 끝내볼까요? 여기 이렇게 뿔이 올라가 있으면서 밑에 그림자가 있고 그 그림자가 옆으로 이렇게 오면서 쭉 뻗어 있어요. 자, 앞으로는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데요. 자 여기에 또 중간 톤이 살짝 보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말머리에 입체가 만들어졌어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올까요? 자 이거 스케치북에 하니까 이렇게 명암을 넣을 때 불편해요. 이게 이불처럼 푹신푹신해서 진한 색이 당시에 나오진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스케치북 쓰지 말고 한 장씩 도화지를 낱개로 사서 쓰는 게 좋습니다. 묶음으로 사시면 돼요. 묶음으로. 웬만하면 스케치북 사지 마세요. 쓸 때 굉장히 불편해요. 지금 이렇게 푹신푹신하다고 될 거. 스케치북이거든. 그래서 이거 낱장으로 쓰는 게 아주 좋다. 그래서 나도 뜯어서 그냥 낱장으로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소리도 달라. 연필화를 할 때 이 연필이 주는 이 소리 그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어둠이 막 있잖아요. 이렇게 PC 왼쪽에서 이렇게 오니까 팔도 당연히 이 부분이 밝고 그 옆에가 어둡겠죠. 거기를 자 빗금을 쳐보자고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윗부분 보면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이 살짝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그림자가 여기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이 부분 그려주고 자 역시 여기서도 오른쪽 부분이 이렇게 그늘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같이 다 눌러주시고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자 이거 어둡게 칠하는 방법은 연필을 자꾸 한쪽으로 이렇게 썼다가 다시 약간 비스듬히 틀어서 힘을 빼고 이렇게 채워주고 자꾸 칠해주다 보면 살짝 틀어주면서 살짝씩 틀어주면서 자꾸 칠해주다 보면 고와져요. 저는 지금 책상에서 하다 보니까 연필을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잡고 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하고 쉽게 편한 자세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연필 쥐는 게 처음에 낯설겠지만 몇 번 정도만 몇 장만 그리면 금방 습관이 붙어요. 이렇게 잡는 거 엄지가 위로 오게 또는 검지가 위로 오게 어떻게 봐도 되니까 칼처럼 내주면 된다. 이거 기초 영상에 충분히 얘기 있어요. 이렇게만 잡고 하지 말고 다양하게 저는 촬 영상 하는 수 없이 사실은 나는 되게 불편하답니다. 이렇게 잡는 게 훨씬 평소에 편하거든요. 이 자리에서 할 때 여기서는 각이 안 나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도 책상에서 할 때는 그런 거 고려해서 저처럼 그냥 이렇게 잡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자 겉에 투구는 하얗고 얘는 좀 노랗잖아요. 아예 칠하는 거지. 그럼 고유 명도가 나눠진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눈도 진하게 해주면 입 크게 벌리고 환하게 웃고 자 이렇게 고유 명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 말도 눈 그려줄까요? 아주 크게 착한 말. 자 여기 이제 무늬들이 있는 거 그냥 동그란 거라 치고 이렇게 무늬도 무늬만의 고유 명도로 생각해서 밝은 거, 진한 거, 중간 거 이렇게 나눠서 칠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틈 얘기했죠 아까? 과일에서 얘기 많이 했는데 틈을 이렇게 꼭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입체감이 잘 튼다. 자 여기는 요 밑으로 그림자가 있겠죠. 이렇게 그림자 역시 이것도 틈이 있을 수 있다. 자 여기에서도 이것도 틈 다리 사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도 약간의 그림자의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덮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진하게 하면 어색해요. 좀 흐리게 해서 살짝만 그냥 그림자가 드리워졌나 보다 이 정도 느낌만 들게 이 정도 하고 자 여기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죠. 이것도 고유 명도는 챙겨준다. 자 빛과 상관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유 명도는 빛과 큰 상관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을 그대로 드러낸다. 진하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명암이 칠해졌어요. 아까 또 누가 들어오셨나 봐요? 새로운 분이신가? 궁금한 거 있으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뭐든지 물어보세요. 다 얘기해 줍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빛이 그냥 따뜻하게 잘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고유 명도가 얘도 좀 있는 애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밝은데도 이렇게 색이 좀 칠해질 수 있겠죠. 자, 찰필이라는 걸 보여줄게요. 이거 찰필이에요. 이거 찰필. 종이 말하는 거예요. 얇은 종이를. 그래서 아주 단단한 것도 있고 좀 물렁물렁한 애도 있는데 얘는 좀 물렁물렁합니다. 자, 이런 거 이렇게 문지르고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문지르거나 또 문지르면 여기 묻은 걸로 그릴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여기 흑연이 연필심이 묻어 있잖아요. 연필 가루가 이거 가지고 그냥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하얀색이 아니고 고유하게 뭔 색을 가지고 있는 뭐 노랑이라든지 하늘색이라든지 핑크라든지 이런 색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명암을 넣어야 입체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러고서 어두운 데를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칠해볼게요. 어떤 이제 무게감도 좀 생기죠. 여러분들 그 초상화 그릴 때 얼굴 살색 피부톤이 있잖아요. 그거를 칠하고서 한 톤 살색을 한 톤 쫙 칠하고서 그 다음에 눈코입을 그려드려가면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이 잘 들어요. 그렇지만 스타일 자체를 밝고 하얀 얼굴을 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칠할 필요는 없어요. 피부톤은 내가 칠하고 싶으면 칠하고 아니면 만다. 대부분은 뭐 그런 생각들을 잘 못하시니까 일단은 칠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피부 톤 얘기한 거예요. 초상화 할 때. 자 이렇게 어둠을 조금씩 더 강조를 해줘봤어요. 여기도 자 이 진한 걸 좀 더 진하게 잡을수록 대비가 심해지면서 빛이 더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입체감도 강하고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강하고 단단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 그림이 어떤 게 좋은 거냐에 따라서 본인이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그림자 여기도 조금 더 그러면 진하게 해주고 딱 떨어지게 자 몸통처럼 그 상체에 한 것처럼 하체도 이렇게 다리 부분도 진하게 칠해줍시다. 자, 여기는 위에서 빛이 오니까 그냥 밝게 두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더 그늘지게 칠해보는 거야. 자 그럼 밑으로 이렇게 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도 조금 더 칠해주시고 여기도 조금 더 칠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 밑에도 이제 조금 더 칠해줍니다. 이렇게 칠해주고 자 이거 전동지우개예요. 이거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티 나죠? 깔끔하게 섬세하게 지울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알아두세요. 이렇게 정리하기가 좋답니다. 물론 지우개를 칼로 깎아가면서 곱게 해도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얘를 잘 쓰면 아주 편리하게
편리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밑에 그림자만 좀 하고, 자, 여기 아까 그림자 이렇게 있다 그랬죠? 이렇게. 자, 여기 장난감 가지고 한번 재미삼아 한 건데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 실시간 방송할 때 궁금하거나 또는 뭐 앞으로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거 그런 거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저 혼자 계속 생각해서 뭘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얘기들을 진도하고 상관없죠. 사람 사는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 중요해. 그래서 본인 생각들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주시기 바래요. 처음 들어오신 분 있으면 그런 거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워낙에 뭐 이렇게 다들 다 첫날이 있잖아요. 처음 들어오시는 거지 뭐 다 언제 아는 사람 있나요. 더더군다나 우리 뭐 다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모를 텐데 그걸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쑥스러워하면 아무것도 못해. 나도 이제 조금 적응해가지고 오늘 말하는 거 봐. 근데 그래도 매번 실수하잖아. 뭐 빼먹고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얘기 많이 해주고 그래요. 떠들게요. 완전 좋아. 완전 떠드세요. 완전. 여기 다 여러분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